오늘 배우실 찬송가는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4분의 3박자 곡이죠. 플랫이 3개 붙어 있습니다. 심이라는 모두 플랫으로 연주해 줍니다. 악보에 악상 기호를 표시해 뒀으니 보시면서 같이 연주해 보시겠습니다. 못 갖춘 마디에서 처음 나오는 음은 작게 쳐주셔야 됩니다. 작게 밀고 힘 빼면서 디미누엔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찬송가에서 기는표 있죠? 은, 그리고 다. 끄듬이라고 해서 힘을 풀고 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건반은 이미 눌러졌지만 느낌을 지속하고 계셔야 됩니다. 손목에 긴장을 놓지 마세요. 힘을 잔뜩 주라는 뜻이 아니고 음을 타건한 뒤에 그 다음 박자까지 느낌이 이어지도록 동작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도 약박이죠? 못 갖춘 마디 약하게, 그리고 첫 박은 눌러서 연주합니다. 여기도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기는표를 눌러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면서 쳐줍니다. 마지막 음 다, 힘을 완전히 풀지 마시고, 이렇게 치지 마시고, 건반을 이렇게 살짝 밀어주듯이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이 동작이 그 다음 음으로 연결되도록 칩니다. 첫박 누르고, 그 다음 힘 빼면서 동작 끊기지 않게 날 약하게 그 다음 누르고 또 힘을 뺍니다. 마지막 박도 마찬가지로 눌렀다고 해서 힘 빼지 마시고 세박 동안 음을 느껴줍니다. 회중 찬양 반주를 할 때도 이렇게 악상 기호를 지켜서 쳐주시면 훨씬 음악적으로 들립니다. 회중 찬양 반주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첫 번째 줄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반을 꼭꼭 많이 눌러서 쳐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악상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묵상 찬양할 때는 어떻게 반주해야 될까요? 멜로디 위주로 전체적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치면 되겠죠? 악상 기호는 동일합니다. 회중 찬양이라고 해서 다 크게 치면 시끄럽게만 들리거든요. 회중 찬양할 때도 악상 기호를 생각하면서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연주해 보겠습니다. 내 죄를. 못 갖춘 마디는 약박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하나, 둘. 여기서 8분음표를 손목을 들썩거리면서 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럽게 들리죠? 기는표 누르고 나머지는 손목에 힘을 빼고 멜로디 위주로 연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음도 작게. 이제 눌러줍니다. 세게 때리지 마세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칩니다. 살짝 밀듯이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후렴에 나오는 첫 음은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이죠. 그래서 눌러서 좀 세게 쳐줍니다. 때리지 말고 눌러서 쳐주세요. 누르고 힘을 뺐다가 살짝 눌러줍니다. 가장 높은 음은 가장 세게 쳐주고 음이 하행할수록 디미누엔도 했다가 내가 줄게 로에서 음이 한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눌러서 음을 앞에 음보다 조금 더 세게 쳐줍니다. 후렴에서도 내가 줄게 로이두 마디는 조금 더 세게 쳐주시고
그 다음 두 마디, 지금 가오니는 앞에보다 조금 더 작게 연주를 해주십니다. 하나, 둘, 셋. 소리를 좀더 작게. 앞보다 조금 더 작게 치면 훨씬 더 음악적으로 들립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도 첫음 마찬가지로 눌러주죠. 여기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연습을 하겠습니다. 첫음은 누르고, 왼손은 여기서 스타카토는 아니지만 한음 한음 끊어서 가볍게 쳐주세요. 다 연결해서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왼손은 가볍게, 오른손이 더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왼손은 가볍게 쳐줍니다. 페달로 왼손을 연결시키면 되니까요. 페달을 밟아주긴 하지만 오른손은 손가락으로도 연결을 해줍니다. 핑거레가도라고 하죠. 마지막은 살짝 들어주듯이 밀듯이 칩니다.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왼손까지 다 손가락으로 연결하면 무겁게 들리거든요. 소리가 크고 무겁게 들리겠죠? 왼손은 튀지 않게 끊어서 쳐주고, 오른손 멜로디가 가장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레가토를 하면서 소프라노 소리를 귀로 듣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동작은 연결합니다. 눌러주고 힘 빼고, 1절에서는 곡 끝에 리타르 단도를 하지 않습니다. 5절 마지막에만 리타르 단도를 해줍니다. 5절 씻어 주소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음은 두박이지만 5절에서는 세박으로 연주합니다. 서, 둘, 셋, 아, 세박, 맨 조금 더 작게 세박. 아멘도 윗소리가 가장 잘 들려야 됩니다. 셋. 윗소리가 가장 잘 들리게 치려면 소프라노는 건반 끝까지 눌러주고, 나머지 알토, 테너, 베이스는 건반 반만 눌러줍니다.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위에 음은 꼭 눌러주고, 나머지 음은 건반 소리만 나도록, 알토, 테너, 베이스 음이 건반 끝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연습만 수십 번을 하셔야 돼요. 맨도 마찬가지로 리듬은 끝까지 누르고, 나머지 알토, 테너, 베이스는 건반 반만. 사성부가 소리가 고르게 나야 됩니다. 따닥, 따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성부가 소리가 동시에 나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더 연주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부터 해볼까요? 마지막 단락, 십자가의 보혈로. 손 먼저 떼고 페달은 서서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